안녕하세요. 이주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투자 분석서 1과목인 증권 분석 기초의 파트 1 계량 분석 파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 메인 교재는 금융투자 분석서 2호 교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다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이 교재를 한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죠?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게 파트 1의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은요, 일단 챕터 1은 수익률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통계학, 그다음에 확률 및 통계적 추정과 검정, 그리고 회기 분석과 예측, 그다음에 최적화 수치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내용을 잘 보시면 이건 아마 제대로 진행하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내용을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30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이 전체를 강의를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예, 크게 뺄 부분이요. 일단 저희가 요 1장, 챕터 1의 4절에 있는 미분하고 선형대수, 이 부분은 진도를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별로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확률 및 통계적 추정과 검정에서도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죠?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4절 표본 이론과 통계적 검정에서 비모수적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 맨 마지막 챕터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사실 내용이 그냥 단순히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신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오셔서 이제 챕터 5, 그죠? 최적화하고 수치해석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내용 자체가 수학적인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저희가 할 내용은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만, 그죠? 간혹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정도로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내용을 보시면요. 수익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소위 통계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우시는 이제 기술 통계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분포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정과 가설 검정이 나올 거고. 그 다음 회기 분석. 요 다섯 가지가 메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요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뭐 증권, 이제 자산의 움직임을 모형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 섞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언급, 중요한 부분들만 언급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죠?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는 이제 챕터 1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챕터 1에 보시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수리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교재를 보시면 예, 32페이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절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단리니, 복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다 아실 테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R이라고 하는 이자를 주는 자산에 뭐 예를 들면 A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을 투자한 다음에 N년간 투자를 하면 과연 나의 원리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때 거기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자가, 그죠? 첫 번째 해 지급된 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을 거냐, 안 붙을 거냐의 차이를 가지고. 만약 단리라면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첫 해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두 번째가 되면 또 요만큼이 붙을 거니까 여기 2배, 3배, 이런 식으로 나가서 원리금 합계가 요렇게 되는 애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다른 건 없고 그냥 이자에 이자가 더안 붙는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케이스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첫 해가 지나면 요만큼의, 그죠? 원리금이 될 텐데, 그 다음 해가 되면, 여기 RA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또 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음 해가 되면 제곱, 3년간 투자하면 3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서 N 기간 동안 투자를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그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별거 없고, 그냥 이자에 이자가 다시 붙는 컨셉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리 수익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연속복리라는 컨셉이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리라는 컨셉이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컨셉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자가 붙는 방식이, 그죠? 우리가 어떤 이자가 줄때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특정 시점 시점마다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여기 앞에 붙여서 이산형, 그죠? 이산복리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개념이 있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죠? 어떤 정해진 시점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이자가 붙어 나가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복리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 컨셉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의 이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1년간의 이자율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 연간 수익률을 가지고 많이 고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어떤 자산이
1년에 단 한 번만 이자를 지급한다 라고 하면 그때 원리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래 금액에다가 이렇게 급해진 금액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자를 반년에 한 번씩 준다. 그죠? 반기 단위로 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R이라는 이자를 둘로 쪼개져서 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주어지는 금리를 수산을 하냐면 얘가 마치 단리인 것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단순히 2로 나눠서 그죠? 2로 나눠서 준다. 그래서 그거를 두 번 준다 라는 컨셉인 거죠. 그런데 우린 지금 복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 또 더 확장해서 제가 분기에 한 번씩 이자를 주겠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이 내용들을 일반화시키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n번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1 플러스 n분의 r의 n승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자를 한 번 주는 경우, 두 번 주는 경우, 세 번, 네 번 해서 n번 주는 경우까지 확장을 시켰는데 이때 중요한 건 그 내용으로 계산된 원리금의 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자를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점점 값 자체는 커지는 구조로 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만약 n번 준다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이자가 어떤 특정 시점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이자가 붙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자 지급 횟수가 그죠?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에서 네 번에서 이렇게 가다가 엄청나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a 곱하기 익스포넨셜 r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복리라는 컨셉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익스포넨셜, 자연대수라고 하는 컨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해보면 결국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어떤 1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n분의 r이라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거기에 n승을 할 건데 그때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게 어디로 수렴하냐면 exponential r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a에다 투자를 했다. a 금액을 투자하고 연속복리로 봤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다 앞에 1을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정리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자가 지급이 된다면 그죠? 그때는 우리가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영어로는 continuously compounding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아시면 안 되는 게 문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이자를 n번 줄 때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투자 기간은 1년. 그죠? 시작이 1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기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때는 공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T년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자를 두 번 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일반화된 공식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exponential rt. 그래서 투자 금액, 연간 이자율, 그리고 투자 기간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뭘 계산하실 수 있냐면 연속복리에서의 원리금을 계산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34페이지 중단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컨셉은 예, 2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아시죠. 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일정 금액의 금액하고 근데 미래 특정 시점이 됐을 때 그 금액의 가치라고 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미래 금액하고 현재 금액 사이 어떤 관계식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이제 한번 규명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하는 컨셉이 나와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그죠? 뭘 정리를 해야 되냐면 노테이션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이렇게 계산하겠다 했죠. 원금에다가 R이라는 이자를 그죠? N번 지급한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N년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럼 여기다가 N배가 되고 거기다 또 N년간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정리해보면 R은 연간 기준의 인터레스트 레이시고 M은 이자 지급 횟수, 그죠? 그리고 N은 투자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저희 메인 교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I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뭐냐면 예, 이자 지급 횟수까지 고려했을 때 이자율이다. 그죠? 한 번 이자 줄 때 그때 이자율을 I라고 하자. 그리고 이자 지급 횟수 전체를, 그죠? 투자 기간에다가 요 금액 횟수를 곱해서 계산된 요 전체를 N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저 식을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이 바로 그 공식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요 뒤에 붙어 있는 요 파트, 그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compound rate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할증 요소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액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는 현재 투자 금액에다가 compound rate을 곱하면 되니까 1 플러스 i의 n승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임라인이 있을 때 어떤 미래 특정 시점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내가 현재 시점의 가치, present value에다가 할증 요소를 곱해주면 future value가 나오게 된다. 이 컨셉이죠. 그죠? 자,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고요. 자, 이제 약간 더 확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현금 흐름이 딱 한 번 발생했을 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그죠? 그때 우리가 관심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현금 흐름이 여러 번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나 주기적으로. 그것도 금액이 동일하게. 그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연속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금과 할부 이런 컨셉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연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N 기간 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연금이 나올 건데 첫 해가 지나면, 기말이 되면 A라는 금액이 저한테 들어올 거고요. 그죠? 연금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이 되면 또 A라는 금액이. 그 다음에 또 A라는 금액이 해서 N번간 지급이 되고, 그죠? 이렇게 지급이 됐을 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요 지점에서 요 가치들을 다 합산해준 금액이 얼마일까? 그것도 시간 가치를 고려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1 플러스 I 곱해줘야 될 거고, 1 플러스 I의 제곱. 1 플러스 i의 3승, 1 플러스 i의 4승. 그래서 하나하나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present value하고 future value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보내면 될 건데, 이제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걸 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약간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잔머리를 굴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현금 흐름이 우리는 N번만 딱 발생하고 멈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만약 N번이 아니라 계속 주어진다면 연금에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어지는 어떤 연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연금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는 굉장히 공식이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식만 있으면 이걸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걸 한번 유도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자, A라는 금액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죠? 그러면 저는 제가 궁금한 건 일단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게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얘를 present value는 어떻게 산대요? 요 하나가 여기로 오면 1 플러스 i의 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가 가져오면 1 플러스 i의 제곱분의 a 더하기 뚠뚠뚠 이렇게 계속 나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잘 보면 얘는 어떤 애들이냐면 1 플러스 i분의 a라고 하는 값에다가 계속 1 플러스 i분의 1이라는 값을 계속 반복적으로 곱해 나가면서 한 칸씩 한 칸씩 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초항이 있고 다음 항은 a 곱하기 r, 그 다음 항은 a 곱하기 r제곱, ar3승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의 합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초항을 1-r로 나눠라 이거였죠. 그죠? 그럼 우리 이 컨셉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의 초항은 요거고요. 공비는 요거죠. 그럼 저 공식에 딱 집어넣으면 우리의 present value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1 빼기 1 플러스 i분의 1.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 부분은. 분자 부분은. A가 올라올 건데 A가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a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면 1 플러스 i에 1을 곱해서 올릴 거고 빼기 1이 있으니까 밑에는 그냥
1 플러스 i분의 i가 될 거고 분자 부분은 1 플러스 i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쭉 지워지면 남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present value가 뭐가 되냐면 i분의 a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꼴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소위 이런 걸 연구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연구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여기서 나오는 연금의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계산하기는 공식을 유도하기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걸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아까 차 풀려는 게 뭐였죠? N 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금으로 똑같은 금액의 현금흐름이 있을 때 이 금액들을 다 미래가치로 계산해서 여기다 갖다 쌓으면 그게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가 지금 N 지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지점에서의 이 현금 흐름의 가치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 지점에서부터 계속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연구연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걔의 가치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부터 계속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치가 있다.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이 둘의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요 중간에 발생하는 N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현금흐름들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두 개의 가치를 빼주면 요 현금흐름들의 현재 가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를 미래로 보내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될 거다. 혹은 거꾸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내가 이 지점에서 연구연금의 가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의 가치를 여기서 계산한 다음에 얘를 미래로 보내주면 그죠? 그럼 그 둘의 차이가 이 지점에서의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연구 연금의 요 지점에서의 가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연구 연금의 가치인데 이 지점부터 출발한 연구 연금의 가치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그냥 투자 금액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된 애였다면 얘도 여기서는 i분의 a예요. 하지만 얘를 미래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1 플러스 i의 n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린 이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연구연금의 미래가치가 될 거라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연구연금의 미래가치라고 하는 거는 연구연금의 그냥 연금의 미래가치라고 하는 거는 제로 시점부터 영원히 가는 연구연금에서 N시점부터 영원히 가는 연구연금의 가치를 뺀 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A 곱하기 I분의, 그죠?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이용한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연구연금의 가치가 요거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그죠? 요 지점에서 바라봤을 때 미래가치로 계산해주고 요 지점에서 계산했을 때 이거 계산해가지고 둘의 차이를 계산해주면 간단하게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은 이걸 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되시고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점이 바로 뒤에서 나오는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 하나만 A 나누기 I라고 하는 공식 하나 연구연금의 현재가치 계산하는 공식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present value죠. 자,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어떤 미래가치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가치에다가 compound rate라고 하는 애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그죠? 그럼 이 공식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궁금한 게 present value라면 future value에다가 1 플러스 i에 마이너스 n승을 해주면 되겠네. 그죠? 얘를 좀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아까 얘를 뭐라 불렀었냐면 compound rate라고 불렀었죠? 그럼 얘는 우리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이제 discount rate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방에 원샷의 현금 흐름이 있을 때 내가 현재 가치를 하고 미래 가치 중에서 future value를 딱 받았을 때 present value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연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어떤 N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인 A라는 연금이 금액이 주어지면 걔네들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그죠? 얘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도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연구연금을 가지고 유도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금액들을 다 미래로 보내면, 요 지점으로 보내면 그때의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A 곱하기 괄호열고 I분의 1 플러스 I의 N승 빼기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지금 미래 가치잖아요. 현재 가치 계산하고 싶으면 그냥 이것만 곱해주면 되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이 지점의 미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만 곱해주면 되는데, 결국 마이너스 N승을 곱한다는 얘기는 N승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현재 가치로 바꿔주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괄호 열고 I분의 여기다가 저걸 곱해주면 1이 될 거고, 뒤에다 곱하면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공식이 긴 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만 아시면 언제든지 나머지 하나로 유도가 가능하고, 연구연금의 공식을 기억하고 계시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도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연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은 딱 하나.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공식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공식들이 전부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36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까지였고요. 자, 1절, 2절에서는 단순히 복리라고 하는 컨셉. 그죠? 단리, 복리, 이산복리, 연속복리.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뭘 그냥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절에서는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 그러면 다 수익률이지라고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수익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컨셉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는 부분이 이제 홀딩 피어리 리턴이라고 하는 기간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기간 내에 별도의 현금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하면 처음에 얼마를 딱 투자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얼마가 되는지만 보겠다. 중간에 내가 투자 금액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계산하고 싶냐면, 내가 요 T라는 기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 T라는 기간 동안에 전체 기간의 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 우리는 그 수익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홀딩 피어리드 리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투자 기간 전체의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얘기고, 그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줘요? 내가 처음에 투자한 쓸 때 그 자산의 가치 V0에서 내가 T라는 시간이 지나고 만기가 됐을 때, 그죠? T 시점이 됐을 때 가치를 갖고 와서 내가 투자한 금액분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증가했는가 라고 하는 걸로 수익률을 계산해 준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홀딩 피어리드 리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 자체는 어떤 기간의 수익률 계산하기엔 되게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뒤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투자 안들을 놓고 어떤 투자가 더 잘 됐던 것인지, 혹은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떤 투자가 더 좋은 것인지를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투자 기간이 다른 자산들끼리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연율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nnualized Holding Period Return이라고 하는 걸 계산합니다. 자, 그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 이런 얘기죠. 제가 연간 R이라는 이자율이 지급되는 어떤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자산을 갖고 와서 제가 N년 동안 투자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1 플러스 R의 N승, 그죠? 거기서 1을 빼주면 그게 뭐가 돼요? 요 기간 동안에, N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뭐랑 같아야 돼요? 홀딩 피어리드 리턴이잖아요. 맞나요? 전체 기간 수익률은 내가 R이라는 수익률로 N년간 투자했을 때 그 총 그로스에다가 빼기 1을 해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n분의 1승을 해주면 얘는 n이 될 거고 얘는 n분의 1승이 되겠죠. 그죠? 다시 정리해 써보면 결국 이런 얘기겠네요. R이라고 하는 금액에는 1 플러스 HPR, 홀딩 피어리드 리턴에 n분의 1승 해준 거에서 1을 빼준 놈. 이렇게 되겠죠. 그때 요 R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nnualized Holding Period Return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교재 공식이 틀렸죠. 그죠? 그럼 교재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1-HPR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더하기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데 제가 설명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얘가 연간 수익률이고 N년간 투자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N은 꼭 정수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1년, 2년, 3년 이런 자연수일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3개월 투자했다. 그러면 4분의 1년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줘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구조가 될 거니까 저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여기 들어간 건 3개월 동안의 홀딩 피어 리턴이 될 거고 요 N자리에다 4분의 1을 넣으면 그죠? 역수가 되니까 4승이 되겠죠. 그럼 마치 3개월 동안 HPR을 주는 자산에다가 4번에 그죠? 3개월 4번이니까 1년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 N이 정수가 아니더라도 그죠? 1년보다 짧은 기간일 때라도 성립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요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애니얼라이즈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공식에 N이 어떤 숫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이든 3개월, 6개월, 8개월이든 그걸 항상 연으로만 표시해 주시면 예를 들면 분기를 4분의 1년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주시면 여전히 성립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홀딩 피어리 리턴이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통계학에서는 어떤 평균이라고 하는 컨셉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요약하려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때 그 대상이 해필이면 수익률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산술 평균이 별로 적절한 선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런 얘기죠. 보세요. 저 어떤 펀드 매니저가 몇 년에 걸쳐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뭐 각 해마다 어떤 물론 HPR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홀딩 피어 리턴이 나올 건데 저는 이제 단순화를 위해서 이게 애뉴얼라이즈드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얘를 이 금액을 N년간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수익률을 계속 낸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는 HPR1, 두 번째는 2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나오게 되면 그때 수익률을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얼마가 됐었을까를 알고 싶은 거죠. 그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평균 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 그래서 예를 들면 N년간 투자를 했다. 그죠? 그러면 I는 1년부터 시작해서 라지 N년까지 HPR을 계속 다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수익률, 두 번째 수익률, 세 번째 수익률 다 더한 다음에 그 전체를 N으로 나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위 산술 평균이라는 컨셉이 나오게 되죠. Arithmetic mean.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해드릴 테니 돈을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면 이제 인센티브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익률이 10%를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다 두 분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10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첫 해에 투자를 했는데 첫 해의 결과는 어땠냐면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그걸 200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때 수익률은 홀딩 피어 리턴 계산 공식 가지고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투자 금액이 100, 수익도 100. 그래서 수익률이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즉 100%의 수익률이 났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잘했죠. 자,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제가 그 다음 해도 그 돈을 그대로 투자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시 100억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때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초기 투자 금액 200, 만기 시점에 100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50%의 수익이 났겠네요. 그런 다음에 제가 두 기간의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5%의 수익률이 난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요? 10%를 넘어가는 저 15%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황당한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수익을 내지를 못했으니까 오히려 무위험 이자일 만큼도 이자를 못 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수익률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게 별로 적절한 표현 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바로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이렇게 표기를 해볼까요? geometric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사느냐? 얘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저 홀딩 피어 리턴을 에다 1을 더해서 그죠? 그로스 레이스로 만든 다음에 걔를 다
곱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요 기호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그마가 더해준다. 서메이션이 더해준다라는 기호라면 얘는 곱해주라는 거죠. i를 1부터 n으로 바꿔가면서 요 값들을 다 곱해라. 근데 다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n분의 1승으로 계산해줘라. 그죠? 그런 다음에 1을 빼줘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다. 이게 바로 산술평균이죠. 그럼 저는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다. 이게 바로 기하평균이에요.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만 이제 그 대상이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1에다가 수익률을 더해놓은 구조에만 다른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 이게 교재에 있는 수식하고 약간 다른데 얘는 결국 n분의 1승을 해주는 건데 그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근데 사실 계산할 때는 이 공식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했던 계산을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100억을 200억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100억으로 만들었죠. 그럼 이때 요렇게 계산한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첫 해엔 100% 수익률이 났죠. 그럼 요 값은 얼마요? 요 값은 1 더하기 1, 그죠? 100% 수익률. 두 번째 해에는 곱하기 마이너스, 다시 10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50% 수익률이 났죠. 1 빼기 0.5, 그죠? 거기다가 n분의 1승인데 지금 두 기간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빼기 1을 해보면 여기는 2, 여기는 0.5 곱하면 1, 1 빼기 1은 0. 그래서 평균 수익률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원 투자해서 100억 투자해서 100억이 됐으니까 한 푼도 못 벌었다가 됐으니까 예, 요 산술 평균보다는 기하 평균이 좀 더 적절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러면 산술 평균 수익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진 않죠.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어요. 산술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통계적으로 말하는 평균이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죠. 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과거 수익률을 산술평균으로 계산할 때 5%가 나왔다.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해가 됐을 때, 그죠?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한 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으로서 사용될 때 적절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기하평균은요? 다기간에 걸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정리하면 원기간에 대한, 1기간에 대한 어떤 개수를 한다거나 계산을 할 때는 뭘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술평균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다기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기하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과거의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어땠는가를 보고 싶다면 여러 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사후적으로 보고 싶다면 지오메트릭을 쓰셔가지고 기하평균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미래에 발생할 한 해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가 됐는지를 개수하고 싶다면 산술평균을 이용하시면 왜냐하면 그게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개수, 추정, 추정치로서 가장 좋은 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둘 다 의미를 갖는다. 다만 용도가 약간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사실 보시면 요 식을 잘 보시면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고등학교 때 공통수학에서 뭐라고 나왔던 거예요? 얘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 그리고 뒤에 조합평균이 있었는데 이건 저희랑 관계없이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관계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 낫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죠? 그때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게 언제였어요? A랑 B가 같을 때 아니면 달라진다, 얘가 커진다고 했는데 같을 때 다른다 같으니까 달라지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점점 얘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익률들이 있는데 그 수익률들 분산이 심하면, 그죠? 분산이 심하면 산술평균 수익률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0%, 마이너스 50%, 간격이 엄청 벌어지니까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25%인데 기하평균 계산 0%.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익률들은요. 이제 내부 수익률, 금액간 수익률 요 내용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한 가지 가정을 깨야 돼요. 우리가 수익률 얘기할 때 맨 앞에서 어떤 가정을 했냐면 이런 가정을 했었죠. T라는 기간 동안 투자를 할 건데 그죠? 제로 시점부터 T 시점까지 투자를 하는데 요 중간에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 금액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건 없고 처음에 투자한 금액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안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뭐 발생 줄거나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증가하거나 줄 수는 있겠으나 내가 중간에 투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는 않겠다. 유입시키거나 줄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잘 되니까 투자를 더 늘리려고 한다거나 줄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린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 요 위를 잘 보시면 요 위에는 뭐예요? 아, 밑에를 먼저 보죠. 밑에는 내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뭐냐면 현금 유출이죠. 내가 투자한 금액이니까. 여긴 현금 유출이고 위에는 현금 유입이죠. 그럼 만약에 제가 수익이 발생해서 T라는 기간이 지나고 요 지점에서 번 돈만큼을 현금화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여기가 현금 유입이 되죠. 그래서 내가 현금 유출분의 현금 유입에다가 100을 곱해갖고 수익률을 계산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홀딩 피어 리턴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현금 흐름이 이렇게 한 번만 발생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계속 발생했어요. 그때도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현금 유출을, 유입을 다 합한 거를 현금 유출로 다 합해준 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느냐? 안 된다가 답이죠. 왜 안 되냐면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어떤 수익을 이라고 하는 어떤 돈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간 가치라고 하는 걸 갖기 때문에 이 현금 유입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공식을 가지고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 시간에 배우는 Net Present Value라는 컨셉을 가지고 오는 거죠. 보세요.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현금 흐름, 그죠? 캐시플로우들을 어떤 적절한 수익률, 아직 뭔지는 몰라요. 적절한 수익률로 할인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그죠? 제로 시점부터 내 투자 기간, 전체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다 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그때 이 Net Present Value가 하필이면 우리는 지금 R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얘밖에 없죠. 그때 Net Present Value 하필이면 딱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부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요 할인율 계산할 때 쓴 R이라고 하는 애를 IRR이라고 바꿔주시면 그죠? 그 IR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Net Present Value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현금 흐름들을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뭘 반영하고 있어요? 얘의 현재 가치를 다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간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보시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기 지금 N0가 있으니까 제로 시점만 따로 떼내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0은 C0. 근데 여기 N이 0이니까 할인을 안 해도 되죠. 현재 시점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한 거니까 더하기 N은 1부터 라지 N까지 그죠? 1 플러스 IRR의 N승 분의 CN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제로 시점의 현금 흐름만 쏙 빼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제로 시점의 현금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C0는 N분의 1N 나누기 CN 나누기 1 플러스 IRR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때 이 숫자를 잘 보시면 이 C0라는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호가 어떻겠어요?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큰 숫자가 될 거고 이게 바로 뭐냐면 초기 투자 금액.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그 다음 시점부터 계속 발생한 현금 흐름의 합계가 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거 중간에 현금 흐름이 더 이상 투자는 없다. 그죠? 대신 나는 현금 유입만 있다. 예를 들면 채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내가 처음에 채권을 요 가격을 주고 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쿠폰이 계속 발생하다가 마지막이 되면 내 원리금까지 같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N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쿠폰이 쭉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해주면 그게 바로 채권의 현재 투자 금액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 들어가는 게 뭐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가 Yield to Maturity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YTM이 별게 아니라 IRR의 채권의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현금 흐름들을 우리가 Net Present Value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애를 IRR이라고 부르고 그죠? 근데 그게 해필이면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한 대상이 채권이었다면 그때
채권의 가격과 미래에 발생할 쿠폰을 포함한 원리금의 합계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채권 가격과 일치시켜주는 그런 IRR을 YTM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YRR이라는 컨셉이 채권으로 넘어가면 YTM이라고 하는 애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IRR을 계산한 건 뭐예요? 다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그리고 현금 유출입이 있는 경우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예요. 어떤 투자가 있는데 다기간에 걸쳐 투자를 막 해요. 그때 우리가 현금을 투자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날 거냐를 볼 때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보시면 우리가 어떤 투자라고 하는 걸 할 때 이제 성과 평가라고 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좋은 성과가 난지를 보고 싶은데 그 성과 평가를 할 때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기준, 수익이 잘 나고 못할 때의 기준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에셋 올로케이션 어떻게 잘했느냐, 그리고 혹은 스탁 셀렉션 얼마 잘했느냐도 있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장이 좋을 때는 주식시장에 밀어넣었다가, 그죠? 장이 안 좋을 때는 머니마켓으로 뺐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도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 거냐, 뭐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내가 어떻게 투자 금액을 늘리고 줄여야 더 좋은 성과가 날 것인지도 그 성과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세 가지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IRR이 굉장히 적절한 성과평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 IRR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성과평가 할 때는 이렇게 부르죠. 금액 가중 수익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데, 그죠? 두 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데 첫 번째 해에는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고 두 번째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제가 여기다가 이 시점에서는 금액을 조금만 투자하고 이 시점에서 많이 투자했다면 수익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됐다면 굉장히 수익이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타이밍을 제가 잘못 맞춘 거니까. 그래서 이 IRR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항상 내가 투자한 금액이 가중돼서, 그죠?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있는데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어떤 투자 금액을 늘리고 줄이는 것조차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라면 예, 이걸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수익증권이나, 그죠? 아니면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 개방형 뮤추얼 펀드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투자 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투자자들이 뭐 펀드에, 그죠? 펀드를 막 사게 되면 투자 금액이 막 올라갈 거고, 그죠? 환매를 막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막 내려가겠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과 평가를 할 때 이걸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마켓 타이밍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현금 유출입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로 시점부터 T 시점까지 투자를 했는데 현금 유출입이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지점에서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발생한 지점까지는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었죠. 그럼 전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가지고 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보셨던 홀딩 피어 리턴 계산한 방식으로. 같은 원리로 여기서 현금 유출이 발생하면 변화한 금액을 초기 금액으로 다시 수익률 계산할 수 있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R1, 여기가 R2, R3, R4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 금액을 저 숫자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는 거야? 복리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2를 빼주면 그게 전체 기간에서의 수익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가 기하적 연결 혹은 지오메트릭 링킹이라고 부르는 컨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네, 뭐가 문제가 안 돼요? 중간에 발생한 현금 흐름이 발생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단순히 종목을 얼마 잘 골랐고 자산 배분을 얼마 잘 했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금액으로 가중환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 가중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 펀드 매니저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평가에서 빠져야 되죠. 그걸 빼고 나면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중 수익률하고 금액 가중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라는 컨셉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거는 39페이지에서 중간에 보시면 공식이 하나 나오죠. 5천은 하면서 쭉 해서 달러 웨이트드 리턴해서 얼마를 계산해놨는데 오타가 있죠. 맨 끝에 그죠? 뭐 현금 쭉 나와 있고 맨 끝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03804.56 나누기 1 플러스 R의 5승 이라는 요걸 플러스로 고쳐주셔야 제대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공식 따라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예, 계산이 제대로 돼서 나올 거다. 그리고 예,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중단에 지오메트릭 링킹을 위해서 기하평균을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죠? 시간가정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거 이렇게 계산된 수익률을 애뉴얼라이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를 뭐 얘를 4분의 4년이었으면 그저 4분의 1승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홀딩 피어 리턴을 계산할 거냐, 애뉴얼라이즈 홀딩 피어 리턴을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그 중간에 있는 공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분의 1승이라고 하는 게 빠져있는 공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네, 마지막 기타 수익률 부분이죠. 자, 여긴 별거 없고요. 이런 거죠. 아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R이라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이 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얘가 연간 M회의 이자 지급이 일어난다면 그때 이산복리는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계산은 복리로 하는데 이자는 단리로 추정하죠. 무슨 얘기냐면 R이라는 이자를 주는데 1년에 이자를 두 번 준다고 하면 그냥 2로 나눈다는 거예요. 단리 계산하듯이. 마치 제가 1년에 R이라는 이자를 주면 2년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냐 했을 때 그냥 2 곱해서 2R이다 라고 하듯이 반년이면 2로 나눈다 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리로 추정하고 근데 계산할 때는 복리로 계산해요.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 M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그 원리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할 때 연평균 수익률, APR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효 수익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컨셉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단리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8%의 연율로, 그죠? 0.08의 이자율을 준대요. 근데 1년에 이자를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한다. 즉, M은 4죠, 4. 그죠? 그렇게 되면 이때 연평균 수익률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서는 얘는 그냥 단리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지금 8% 수익을 4번 정도 나눠서 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2%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 2%를 가지고 연간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계산해봐라 라고 했는데 단리로 왔으니까 다시 단리로 가겠다. 그래서 나는 2%는 4번 주는 거니까 8%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게 바로 연평균 수익률의 컨셉이에요. APR의 컨셉. 그럼 실효 수익률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달라지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을 감안해서 그죠? 복리를 가지고 계산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1을 빼줘가지고 계산된 수익률.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8.24%라고 하는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효 수익률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연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하고 실효 수익률이 있고 실제로 원리금에 가장 가까운 수익률, 더 나은 어떤 비교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효 수익률이 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예, 챕터 1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챕터 1에 있는 내용들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출제가 된다고 하면 뭐 간단한 계산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간 가정 수익률하고 금액 가정 수익률의 차이라던가 어떤 수익률대 특징과 차이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예, 챕터 1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